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친노준호입니다. 오늘 또 아마주에 왔고요. 아마주에 정말 귀한 양서류 친구 있다고 해서 보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죠?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여기 이 안에 있어요? 네. 안 보이는데? 꺼낼 수 있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뭐야. 우와. 오, 시커먼 게 나왔어. 와, 대박이다. 이 친구 설마? 네, 이제 앤더슨 유트라고 앤더슨 크로커다일 유트라고 합니다. 와, 크로커다일 악어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와, 너무 멋있고. 이 친구 그 설마 그 보호종 아니에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이제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친구예요. 와, 일본에서 천연기념물이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일본에서 수입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친구들 이제 유럽 쪽에서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아, 유럽에서 매니아들에 의해서 번식이 돼서? 네. 이야, 진짜 이쁘다. 특이하네. 일반 뉴트가 뉴트 같지 않고 진짜 좀 뭐 파충류 종류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고대 그런 공룡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이 등이 뭐 이 뾰족뾰족한 게 왜 네, 그런 거예요? 등은 이제 갈비뼈고요. 갈비뼈라고요, 네, 이게? 네. 아,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진화된 친구들이에요. 갈비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그거 만지면 딱딱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네. 오, 딱딱해. 와, 그럼 여기 뼈가 이렇게 바깥에 있으면은 장기를, 얘는 이게 갈비뼈가 원래 장기를 감싸줘서 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뉴트 중에서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아, 이제 뭐 예를 들면 얘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닌데. 오, 얘는 이제 엠페러랑 히말라야 뉴트라고 네, 현재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키워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야, 나이는 이제 3살이 넘어가고 있고. 와, 오래 키웠네요. 너무 이쁘다. 아, 근데 사실 이제 얘는 진짜 대중적으로 많이 키우는 크로커다일 뉴트 친구들인데, 엠페러는 중국이고 히말라야 뉴트는 이제 동남아 쪽이면, 이 친구들은 이제 일본에 사는 친구들인데, 이제 아까 보신 얘들은 틸로토 트리톤 속인데 얘는 이제 에티노 트리톤 속이에요. 아, 좀 네, 비슷한가 봐요. 네, 이제 근형 관계에 있는데 이 친구들은 사는 곳이 일본의 이제 오키나와랑 아마미 그쪽에 서식하는 친구들입니다. 아, 좀 따뜻한 곳에 사는 친구들이죠. 네. 오키나와에서만 서식을 하는 자생종이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더 귀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멸종위기종인데, 아, 매니아들에 의해서 또 번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애완시장에서 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사이트 수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앤더슨은 이번에 사이트에서 3급으로 됐고요. 이제 이들과 같은 속에 다른 중국의 두 종이 더 살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사이트에서 2급으로 되었어요 이번에. 아, 진짜 너무 네, 특이하게 생겼고요. 그 친구가 수컷, 얘가 이제 암컷이에요. 덩치 큰 친구가. 우와, 네, 진짜 매력 있네요. 저 뭐 약간 공룡 같아요, 공룡. 화석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너무 매력 있고 멋있는 친구들입니다. 와, 이렇게 보면은 옆에서는, 옆에서 보니까 진짜 공룡 같네. 이 친구들이 또 특이한 점이, 보통 대부분의 뉴트들이 수생에서 메이팅이랑 산란을 같이 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육지에서 메이팅이랑 브리딩을 하는 종들이에요. 아, 땅 위에서 번식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야생에서는 이제 이끼 혹은 낙엽 이런 데에다가 이제 산란을 하고, 이제 알이 부화가 되면은 그 유생들이 이제 꼬리를 치면서 물가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 습성을 지닌 애들이에요. 양서류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생도 올챙이가 나오긴 하는데 땅에 있다가 오히려 물로 간다는 거죠? 네네. 진짜 특이하네요. 와, 몸 자체가 꺼슬꺼슬하고 피부가 오들토들해요. 진짜 카리스마 있게 생긴, 굉장히 멋있게 생긴 친구들입니다. 와, 와, 매니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귀하겠네. 분양가가 높은 편이겠죠? 네, 분양가가 현재 들어왔을 때는 마리당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이어도 이제 사람들이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친구예요. 한 마리 100만 원. 와, 대단하네요. 너무 귀한 친구 잘 봤습니다. 와, 감사합니다.